도와주고 사람의 소비 심리를 자극해서 사야만 너가 다른 사람 혹은 멋진 사람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거는 듯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세상에는 더 잘나 보이는, 더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나듯 그냥 각자를 멋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서로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만 모인 세상. 그래서 직관적으로 행복해져라 라는 제목부터 빡센 고전음악 하나 듣고 오려고 합니다. 트레비 맥코이가 실로 그린과 함께한 닥터 필굿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잠깐만 하고 있어요. 자. 인스타 라이브 무슨 계정이에요? 캐스터 그거 주세요. 제가 들어볼게요. 잠깐만 하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캐스퍼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지 인스타 라이브를 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캐스퍼 라이브를 들어오세요. 그러면 라디오를 들어오세요. 그러면 진짜 주옥 같은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출근이 기뻐질 만한 그런 노래들을 꽉꽉 채워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으러 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회사 대표님이 저 특별히 신경 써주신다고 아늑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노란색 조명 저기 계세요. 대표님이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 확대 되게 잘해요. 네. 저는 진짜 확대충이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굉장히 진짜 대단한 그겁니다. 어우 좋아 좋아 좋아. 노래 나오는 동안만 할게. 네 노래 나오는 동안만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서 그쪽으로 올마 오세요. 지금 캐스퍼 라디오로 넘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오늘은 더 바라는 거 없고 하트 10만만 갔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좀 많이 안 바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서 캐스퍼 라디오로 넘어오세요 여러분. 23명이라도 늘면 딱 좋은 거예요. 지금 10만 찍기 아주 정확 좋은 인원이에요. 아 노래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캐스퍼 라디오로 올라 오시면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캐스퍼 라디오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래가 앞으로 30초 정도 남았나? 30초 정도 남았네. 보라 끝나고 가야지. 자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종료하시고 캐스퍼 라디오에서 함께 합시다. 오!